이거는 클립을 모으는 통이에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엄마 OBS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어요. 아들아, 너도 100점 받아오면 안 될까? 엄마가 100점 맞을 필요 없다 했잖아. 헐, 내가 언제? 엄마가 그랬어. 아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은 네가 모르는 거 왜 모르는지 파악하는 거니까 틀린 거 왜 틀렸는지에 집중하라 그랬지. 엄마가 언제 100점 안 맞아도 된다고 했냐? 그게 그거지. 그리고 내가 100점 맞는다 해도 딱히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꼭 뭐가 생겨야 100점 맞을 가치가 있는 거야? 내는 치킨! 앞선 대화에도 봤듯이 저희 아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저는 단순한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왜 보상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는 앞서 대화 내용에서도 봤듯이 아이들이 무언가가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는 클립을 모으는 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유로운 영혼 둘째인 경우에는요, 혼자서 음원을 들으면서 음원을 따라하면 책 한 권을 다 끝내면 클립 한 개, 그리고 잉글리시 싱싱에 나오는 단어들을 소리내서 발음하면 또 한 개, 또는 제가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영어로 답을 하는 경우, 아주 간단한 거 뭐 yes or no, mom yes, okay 뭐 이 정도만을 해도 클립 한 개, 그리고 또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영어 책을 집중해서 들으면 뭐 클립 두 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칭찬 스티커를 해봤고, 그렇게 칭찬 스티커를 할 때도 또 좀 더 흥미를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스탬프 제작을 했어요. 아이들의 스탬프 제작을 해서 이름을 새겨서 그런 스탬프를 찍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클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클립은 본인이 모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이 쓸 수 있는 화폐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형제 자매가 있으면 둘이 경쟁이 살짝 붙어요. 그래서 서로도 모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보상 효과가 큽니다. 86개. 우와. 자연이 몇 개야? 나 79개. 86개야. 우와. 저는 이 클립 하나를 하나에 100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클립을 100개 모았으면 10,000원, 그리고 만약에 200개를 모았으면 20,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 200개 정도를 모아야지 본인이 사고 싶은 레고 같은 장난감을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살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아이에게 꽤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두 놈 다 레고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어떨 때는 책 10권도 음원을 따라 들으면서 읽는답니다. 10개면 곧 1,000원을 의미하거든요. 6, 7, 8, 9. 9. Our house is our house. That's fun. Coloring make happy. That's Sally. Stand a part of blue paint. She painted blue sky and blue swings. Kelly, come in. Said Amy. Sure, my cake. But ding dong, the doorbell rang again. Red, hurry. We are very hungry. 콧구멍은 파지 말고 자원아. Something smells nice. Said hurry. 그렇게 해서 본인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숫자는 많이 세어릴 순 없지만. 어떻게든 많이 모아야지 본인 사고 싶은 레고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200개를 모아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00개까지 모으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사실 좀 매정한 엄마일 수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쿠키 하나가 클립 두 개를 줘야지 제가 교환을 해줍니다. 좀 내줘. 자원이 쿠키 값 주세요. 클립 주세요. 쿠키 값. 입에 묻힌 쿠키 좀 떼시고요. 쿠키 값 좀 주세요. 뭐 하나만 줘요. 네 개 주세요. 어제 것까지 쿠키. 몇 개요? 클립 두 개 쿠키 하나니까. 클립 두 개 냈어요. 어제 먹은 쿠키는요? 왜 안 줘요 그걸? 까먹었어. 까먹었어? 자원이 그 클립으로 뭐 사고 싶어요? 나 맥칩. 어? 저 세 개 저거 받으면 110 다섯 개예요. 클립 115 개나 있어요. 저거 받으면. 자원이 이걸로 뭐 할 거예요? 세개 저거. 자원이 이걸로 뭐 할 거예요? 클립? 레고 살 거예요. 어? 레고 살 거예요. 무슨 레고 사고 싶어요? 115개가 클립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뭐 매정하게도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본인이 모으고 있는 걸 직접 화폐로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계속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립을 두 개를 받고 또는 세 개를 받고 저는 쿠키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칭찬 스티커도 있고 또 여러한 다른 방법이 있지만 본인 손에 쥐어지는 뭔가가 있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모으는 재미가 더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영어로 일기를 쓴다던가 할 때는 제가 클립을 3개나 또는 뭐 영어 문장이 많다 이러면 5개까지도 주고요. 또 뭐 수학을 뭐 수학 문제집을 열심히 집중해서 푼다거나 할 때도 거기에 맞게 클립을 주고요. 또 첫째 아이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 낭독을 열심히 할 때 또 제가 OBS 기본 뼈대 문장을 프린트물을 내밀었을 때 그걸 한 번에 쫙 할 경우에는 또 클립이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클립을 받아내기 위해서 집중도가 확 높아지고요. 이럴 때 이 클립의 효과가 크더라고요. 무척 단순한 아들을 둔 당신,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소리) 물론 꼭 아들이 아니고 여자아이에게도 먹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들을 두었고 아들을 키우다 보니 여자아이보다는 성향 자체가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들이 있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으는 재미와 함께 다 모았을 때의 성취감, 그렇게 같이 둘이 손잡고 가서 장난감을 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영어 책 읽기나 또는 낭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상에만 집중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어느 정도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갖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저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고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 먹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청소를 잘한다던가 신발 정리를 한다던가 또는 뭐 엄마 말을 한 번에 듣는다던가 할 때도 이런 클립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둘째가 모은 클립이 이 정도가 됩니다. 엄마와 손잡고 레고 장난감을 사러 가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 클립 보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은 이 짧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내가 혼자 판 거야. 밤이 아주 좋아요. (웃음) 아, 이것도 이거. 크리스피. 아, 좋다. 자원이 맛있어요?
네. 깔끔한 게. 그죠. 신기하죠. 잘 긁어 먹겠습니다. 청량 청량 중에서. 잘 긁어 먹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유갑산 아니요. 다 보여주세요. 유갑산 산마루에. 왜 칠갑산이 청량이 있어요? 청량. 오빠 이만큼인데. 청량이 나왔죠. 천하면 이런 거 먹는가? 이런 먹는 줄 없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원이 옷에 다 묻었어 지금. 좋은 거는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까 싶어갖고 좀 주문시켜 주려고 하는데. 네, 다 묻었어. 엄청 크리스피한 거. 청량아 주는 거야. 자영아 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좋은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못하겠다. 지금 캠핑 가가지고 버스커 먹었구나. 그치? 금방 잘 먹었어. 좋았지? 뭐 하는 거야? 춤추는 거야? 똑바로 춰야죠. 응? 춤도 뭐 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또 꿈 먹고 목에 수건은 뭐예요? 좀 보내줄까? 목에 수건? 목 감기 걸 뒤로 좀 돌리면 안 돼요? 목 수건 너무 목 수건 저거 뒤로 돌려. 잘 잔이 먹어. 목 수건 뒤로 돌려 봐봐. 더 됐어요? 됐어. 아유 됐네요. 이제 인물이 사네요.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래갖고 사진 좀 찍어서 밤 필요하신 분. 우리 자영이는 만화책을 읽으라고 밤을 먹는지 만화책을 먹는지. 만화책. 자영이는 왜 그 책이 재밌어요? 그냥. 그냥 재밌어. 삼국 유사야 아니면 뭐 삼국사기 아니면 뭐야? 삼국지야 그냥? 응, 저 삼국지야.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좋아요? 몰라요. 아는 게 있어요? 조자룡. 아빠 조자룡 안 좋아요. 이 이름은 자룡이 낫지. 진짜요? 오빠야 옷에 다 묻어가지고 지금 진짜. 오빠야 옷에. 야! 크리스피. 우리 자영이 향 좋았어요. 맛있네. 아유. 크리스피 볼까요? 최고 좋은.